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 몸은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한 번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이 있으시다. 성전에 관심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전에 성막을 지어서 또한 회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무데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나서 광야에서부터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이 그 중요함과 소중함과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성전에 그렇게 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신다. 그런데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나와 합한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그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나와 합한 자다. 다윗을 보니까 내가 기쁘다.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에게 그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나와 합한 자다. 하나다 하나.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후려치시면서 아주 극한 화를 내셨어요. 다 뒤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적이 없어요. 어떠한 죄인들도 설사 가늠한 죄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용서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것을 이 분노가 터지셨어.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절대적으로 성전이 훼손되고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변질되는 것만큼은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차라리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멘. 그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때서 깨달았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구약의 그 성전들은 모형이요 그림자라며 실질적으로 성전은 바로 예수님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오늘 너희 몸을 오늘 15절에 보면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어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알아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성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는 것이에요.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될 것은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알라.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알고 또한 너희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사실상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선포하신 이 말씀, 이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렇게 대대한 성전, 웅장한 성전, 엄청난 성전, 벽돌 하나하나마다 금으로 다 발랐어요. 순금으로, 번쩍번쩍하는 금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은 성전 껍데기만을 자랑하고 정작 성전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을 아무리 크게 지었을지라도 어찌 교회 건물을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전은 바로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뀌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전을 주셨건만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자랑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일, 사람들의 소망, 사람들의 관한 것들로 바뀌어버렸어요. 변질되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시기 위해서 주님 피값으로 우리를 산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우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가 없었어요. 우리 자체가 존재가 없었어요. 존재가 없었어요.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평생에 소원이 있을지라도 어찌 자기의 자식의 피를 뽑아가지고선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도의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 길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성전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한 이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 자신은 너희 자신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린 내가 내 자신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내 지식으로 살아. 내 방법으로 살아. 내 생각으로 살아. 내 경험으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은 10계명 아니겠습니까? 8개 계명은 하지 말아라. 2개 계명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2개 계명 중에 바로 하나가 안식일을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두 계명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성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내 생각이 바로 사단의 생각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진한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 가운데서 또한 그렇지만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천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칭찬받던 베드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했습니까? 항변했다 그랬어요. 항의했다 그랬어요. 아주 극하게 반항했다는 말씀이에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나이다. 무슨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인간의 생각, 옳은 생각,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복 있는 베드로라고 하던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옳으면 옳겠습니까? 내가 75년간 살아오면서 내 옳은 생각, 옳은 방법, 옳은 경험 가지고 살아온 그런 것들 아무런 의미 없다. 뭐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을 내려놔야지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의 그 옳은 생각을 가지고선 예수님에게 대들었어요. 그 사탄 짓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가롯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버리니까 생각대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던지 내 경험이 옳던지 내 판단이 옳던지 의미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베드로에게도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에게도 75세 동안 잘 살아온 베드로, 아니 아브라함,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너는 떠나라. 네 지식, 네 경험, 네 방법, 네 방법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말씀대로 따라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은 믿음이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직까지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그대로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은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나는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고 전부 다가 써붙이라고 그랬습니다. 냉장고에도 써붙이고 문에도 써붙이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두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왕도 두 왕이 될 수 없듯이 권력을 자식하고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권력인데 반드시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이 된다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까? 그분의 만주가 주가 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만은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오늘 본문에서 응?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을 응? 아닌 것을 알아라.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내 것이라면은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우리는 다 성전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정작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는 아브라함, 반드시 너는 그 네 지식, 경험, 방법 그걸 버려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온 그런 방법, 내가 살아가는 기준을 바꿔버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이것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난 내 생각을 믿어요. 내 생각과 오를 때, 내 생각 같을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 내 방법하고 전혀 달라. 이해가 안 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아멘도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순종도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문제가 생겼죠. 다 알다시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마리아가 그들에게 힌트를 준다.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감이 되는 순간에 이미 성전은 파괴되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이미 고집을 부리는 순간에 이미 성전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전이지. 바뀌어버렸어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 집주인이 살아야지 되는데 집주인을 내쫓아버리고 도적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도적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의 처소가 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다. 사단의 회가 되었다. 우리는 원래 본디 진노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본디 진노의 자녀였어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많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왕년을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왕년에 내가 한 자리 했는데 왕년에 내가 금송아지 갖고 있었는데 왕년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군대 자랑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믿어. 근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 생각대로 믿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믿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자신이 네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내 거가 되겠습니까? 자식이 내 거가 되겠습니까? 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닌데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내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어찌 네 생각대로 사느냐?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사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전된 자가 돼야지만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강도의 구별로 자기 욕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고 육신을 따라 심는 자들은 네 생각대로 심은 자들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아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고 아무리 감나무 같아도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면 사과 열매, 사과 나무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의 열매, 욕심의 열매, 위선의 열매,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세상과 짝해서 간음했다면 음행을 저질렀다면 이미 성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짝해서 사는 것이 간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좋아 있어요. 세상이 내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오직 100%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100%에 주를 위해서 산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을 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미쳐도 주를 위해서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서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정신이 500년 나갔어도 주를 위해서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찬송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길을 가더라도 주를 위해서 이것이 성전이다. 그런데 성전을 이라고 하면서 강도의 구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의 안위를 영달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자기의 이득을 취한다면 벌써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전을 예수님은 채찍으로 다 뒤엎어버리고 그렇게 진노하신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름뿐이지 성전에 성령님이 안 계셔요. 이름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전부 다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네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쌓여 있다면 우리는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 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내 속에 아직까지도 욕심이 있고 세상 것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은 성전이 이미 아닙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을 때는 바로 청와대 집무실이었지만 거기를 용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시민들에게 다 내어줬어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의 그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내어줬어요. 이미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이 아닙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전으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짐승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목적이 벗어난 거예요. 목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불법 용도 변경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은 내 생각, 내 지식,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법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 방주는 구원의 방주예요. 성전의 모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법대로 식양대로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만이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버린 것이고 아멘. 다른 사람들은 자기야 야, 너 배를 짓려면은 응? 강가에다 짓든지 바닷가에다 짓든지 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다 응? 거기다가 짓느냐 저건 미친놈 아니냐 나이가 먹더니만 노망이 든 것 아니냐 별 소리들을 다 했지만은 노아는 그런 데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는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이 성전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은혜로 진리로 오셨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나를 나타낼 수 없고 나를 드러낼 수 없고 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내 앞에다가 데려다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가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존재 자체가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운 말씀이 아니라 가장 큰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사망도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시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에 태어나고 있어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가 네 주인이면은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죽고 싶을 때 죽고 살고 싶을 때 살고. 우리 오늘 인터넷 복음방송 500회 반천회 절반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명령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생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